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지시된 방법대로 행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모든 그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볼 때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준행했을 때 놀라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런 믿음을 또 갖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와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성령시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새 이름에 대한 이 문제도 함께 아울러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들아 하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총사령관 격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장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장군이 대단한 용사이지만 항상 그 문둥병에 시달림을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몸에 있던 문둥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머나먼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서 간청을 했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단지 기별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기만 하면 깨끗해질 터이니까 몸을 씻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떤 의식을 치러 가면서 질병을 고쳐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기별만 지금 오니까 상당히 참 여기에서 분노했습니다.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아람 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은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청결한데 오히려 그 깨끗한 물에 가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옆에 있다가 만류했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쉬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한번 지시한 방법대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나니까 그 문둥병이 사라지게 되었고 어린아이 살보다도 더 참 깨끗한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5장에 지금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시한 방법대로 실행했을 때 이와 같은 이제 은혜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씻어야 되지, 만일 나아만 장군의 생각대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에 가서 씻었다고 한다면 일곱 번 아니라 70번을 씻어도 나음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 이 사람을 하여금 낫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요단강에 그 강물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문둥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나아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요단강에 가서 다 씻기만 하면 다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결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하신 기록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이라는 것은 성경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임의로 거기에 첨삭을 시키지 말라는 이와 같은 뜻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제한다는 뜻은 뺀다는 뜻이죠.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특권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모든 말씀은 성경에 지시된 그 방법 그대로 하라는 이와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도 새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 이름도 아니고 예수 이름도 아니고 새 이름 안상욱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지시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지시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열어서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무엇이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천하의 범사가 전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한이 있고 하루살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한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난 한 300살쯤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300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부 그 기한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의 역사에도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 세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시대가 성부 시대입니다. 즉 아버지로서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펼쳐가는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고, 그 다음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셨던 성자 시대, 그리고 마지막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각 시대마다 천하 범사에 전부 기한이 있다고 했죠. 성부 시대도 기한이 있고 성자 시대도 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세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주셨기 때문에 구분된 그 기한이 전부 있게 된 것이고 때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시대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또 펼쳐가시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로서 섭리하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아들로 섭리하시던 하나님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으니까 성령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침례식을 행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지시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도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한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분명 이름을 가지시고 계시고 아들도 분명 이름이 있고 성령도 분명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즉 성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성자시대 아들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실 때 사용하셨던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여야 그것이 이제 곧 구원의 표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의 이 이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이 마지막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경에서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온전히 또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모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안상욱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에 대한 이 명백한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오직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부시대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그 시대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 어떤 모순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성부 시대 구원자의 이름으로서 사용이 되었는지, 성자 시대 구원자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성령의 시대에 구원자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다를 뿐입니다. 그럼 성령 시대는 도대체 어떤 구원자의 그 이름이 등장이 될까? 우리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어떤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를 뜻하지요? 예수님이 새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리워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것이지만 나보다도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용이 될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성부 시대도 아니요, 성자 시대도 아닌 마지막 성령의 시대에 새 이름이 반드시 등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될 일 하는 것은 미래의 얘기입니다. 요한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성령의 시대에 필요한 어떤 예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장에도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이 있다. 마지막 이 성령 시대는 예수의 그 새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시대마다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사야서 우리 43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나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성부 시대는 그 시대의 구원자인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선지자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는 보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활동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는 보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다시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예언의 시간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름도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기한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그 기한은 예수님 이전까지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그 기간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는 새 이름이 사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시된 구원의 방법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고 한다면 그 병을 온전히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믿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자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시대는 예수의 새로운 이름으로 온전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노아, 또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성부 시대는 여호와 이름으로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그런가? 성경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6편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조만간 육체 옷을 벗으시고 하늘로 성천해서 올리워 가셔야 될 그런 입장이 되시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올리우시고 난 이후부터는 전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성부 시대는 여호와 이름으로, 성자 시대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 시대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새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얘기가 바로 성삼일체 그 말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구원의 그 역사에 있어서 비록 세 가지 역할은 하셨지만 한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성령시대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증거를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기뻐하리로다. 이사야 25장에 나오시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성령시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시대는 여호와로서, 성자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성령시대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부시대는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이 일어났는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던 시대가 성부시대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성자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좀 전에 요엘서 2장에는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성경 속에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성경을 보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자 시대가 끝이 나고 성령의 그 시대에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새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가운데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이 사실을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이름도 예수 이름도 불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 이름의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부를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시하신 방법입니다. 기도도 새 이름으로, 또 찬송도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부 시대 때는 찬송의 주제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록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전부 찬송의 주제가 그 시대의 구원자이신 구원자를 찬양하고 구원자에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성자 시대로 넘어와서 보니까 전부 찬송의 어떤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하셨네부터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뭐 전부 예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왜 들어가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시대는 어떻다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성부 시대도 기한이 있었고 성자 시대도 기한이 있습니다. 성령 시대도 새 이름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기도의 어떤 역사도 찬송의 역사도 구원자이신 새 이름 그리스도 안사옥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받는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셨고 성경에서 기록된 바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사옥님 또 새 예루살렘 우리 하늘어머니께 영원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면서 이 시대는 새 이름의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모두가 또 이르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